네, 우리가 봉칠산 둘레길 주차장 등산로 산행 들머리로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왜이 산에도 뭐 해충이 많은가요? 왜 이렇게 뭐 약을 뿌리고 올라가라 그래? 벌레가 많다는 거. 우리 회장이 한번 비타민 C 먹어야 되나? 회장이 안 해도 비타민 C 먹어야 되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해야 되겠어요. 비타민 C 먹으니까 힘이 좋아가지고. 네. 우리가 오늘 가는 데가 봉실산 둘레길이네. 학장산장. 옥녀봉, 봉실산. 여기 학장사로 내려온다. 1.8. 2.84km. 어저께 내려오라고 그래. 여기 가면은요, 봉실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길이 막혀 있고요. 이렇게 내려오라. 여기에서 항림사 이정표 보고 내려오라 이 얘기예요. 하나, 둘, 셋. 예, 좋습니다. 어, 멋있어. 아, 우리 봉실산 1.12km 남았어요. 옥녀봉 다 왔고요, 지금. 봉실산 374m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힘들어 죽겠네. 예, 여기 정상입니다. 다 왔어요. 아, 봉림사 내려왔습니다. 아이고, 웅장한 해철이. 봉림사 도착했어요. 제피값이요? 제피? 와, 드디어 7.5km, 8km 가까이 다 산행을 다 끝냈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저기 우리 버스가 보입니다. 아이고 반가워. 오늘도 역시 무지하게 더운 날씨에 산행을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불 꺼져 있는데요? 맥이 매운탕이네. 맥이 매운탕. 도라지를 보면 이거 따방 건 도라지를 보면 기절해야지 못 된다.